자, 제목입니다. 세계화와 시민의 발언권. 세계화와 시민의 발언권과 지금 뭐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과관계 형태로 쓰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문맥상 쓰임이 다른 걸 고르세요네. 그러면 우리는 아, 이거는 일단 첫 문장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A는 B다.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 뭘 얘기하는 건지. 자, 보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리저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에 대한? 주권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내 나라의 주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주권 국가. 그 국가는 뭐냐면 그들이 믿기에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들의 이익을. 그치?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세계화와 저 주권국가 이 문법이네요. 다시 말하면 무역으로 따지면 뭐예요? 보호무역이고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 민족국가라고 그러잖아. 그치? 얘는 뭐예요? 개방이고 정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여기까지 확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뭐예요? 세계화를 반대하는 글이네요. 그럼 A는 B다라는 개념으로 가봐. 세계화 마이너스의 글이네요. 세계화 마이너스. 그죠? 이 개념을 잡고 이제 세계화 마이너스, 세계화 마이너스, 세계화 마이너스, 세계화 마이너스 다섯 줄 나오겠죠. 문장이 다섯, 5번까지 있으니까. 그 다섯 번만 세계화 마이너스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야. 1번이 답이 될 확률은 역시 거의 희박해요. 없다! 얘기 못해요. 그러다가 1번이 정답이면 칼 들고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희박해요.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들이 믿기에 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글쓴이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들이 생각이네요. 그치? 객관성을 딱 유지하고 쓰는 글이에요. 저자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나라의 주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치? 우리나라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화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주장한다. 뭘 주장하겠어? 세계화 싫어. 그치? 이걸 머릿속에 이제 안고 읽는 거야. 이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했어요. 로직 트리 그리면서. 생각을 해요. 로직 트리 어떻게 그 읽지 않고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아는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민주국가에서, 그럼 민주국가가 왜 나왔어요? 민주국가라는 것은 주권이 있는 국가니까, 이분법이, 저기 A 아니면 B라고. 지하물이 떠들어봤자 앞에서 얘기한 얘기라고. 동어반복 회피. 또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이 민주국가를 왜 썼어? 그냥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계속 두 가지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권이 있는 국가들이겠죠. 그치? 예를 들면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에서 시민들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in, ing는 when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결정할 때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선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결정하는 게 선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치?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투표용지라고. 그러나, 갑자기 이상하게 또 뒤집네요.
리트는 부정어니까 거의 없거나 노 아예 없대요.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대. 목소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대요. 어디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이 사회에서는 목소리가 없대요. 자, 목소리가 없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사회야 명사에서는 여기에서는 또는 경제적인 마켓에서는 그리고 그런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는 거니까 마켓까지 가야겠죠? 그치? 그치? 마켓까지 가야죠. 여기서 또 다른 문장이 되니까 마켓까지 이렇게. 자, 읽어볼게. 이런 데서는 목소리가 없대요. 이 사회 아주 자이언트, 아주 큰 다국적 기업. 그리고 리모트는 뭐예요? 리모트. 동떨어진이라고 쓰세요. 동떨어진. 동떨어진. 화살표합니다. 관련 없는, 상관없는. 국제적인 뭐 사무국. 예를 들면은 EU나 WTO. 또는 경제 마켓. 전부 다 세계화네요. 뭔지 모르면 세계화, 주권국가. 둘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계화에서는 목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주권국가에서는 목소리가 있어. 딱 이 문법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런 기관들은 비어카운터블, 책임지다죠. 어카운터가 설명, 책임, 이유 이런 뜻이 있잖아. 자, 이것도 정리할게. 어카운터가 책임이라는 뜻이 있고 설명이라는 뜻이 있고 이유라는 뜻이 있잖아. 어카운트 포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무엇에 대해 책임지다. 무엇의 원인이 되다. 무엇을 설명하다. 숫자가 나오면 자제하다. 그치? 그럼 이유는 뭐야? 뭐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고 중요성. On account of가 뭐예요? Account of. On account of. 뭐 때문이잖아. Of account 하면 뭐예요? 중요함이죠. Of 플러스 추상명사니까. 그쵸? 여기 no가 붙으면은 unimportant. 그치? no가 붙으면 important 뜻이죠. 다 알고 있어. 기본이야. 중학교 1학년 거예요. 모르면 목숨 걸고 아세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책임이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시민들에게. 그러면,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그럼 이러한 기관들은 뭐야? 가로 열고 닫은 기관들이고, 그러한 기관들이니까. 뭔지 모르면 그냥 세배화. 어차피 여기서 이 문법 끝난 거야. 내가 지금 색칠은 안 하겠지만, 세계와 주권국가. 세계와 마이너스의 글이야. 그거 자꾸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는 관련 없는 거죠. 나하고는. 그치? 당연히 관련이 있으면 안 되죠. 세계화 많이다. 세계화는 뭐예요? 국제적인 거잖아. 그거랑 관련 없어야죠. 자, 계속 가볼게. 따라서 인과죠. 엔티 글로벌라이저,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했어? 세계화는 마이너스라고 주장하겠죠. 만들어냈다. 민주적인 뭐를 만들어내? 마이너스를 만들어내야죠. 이 단어를 모르면 큰일이죠. 결함이죠. 결함. 결함. 아니, 기본 단어예요. 혹시 여기서 나온 단어 모르면 큰일 납니다. 다 알아야 돼. 이 책 한 권에 나온 단어들은. 이거 한 단어도 모르고 떨어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붙으면 안 돼요. 결함.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인데 어떤 목소리도 못 내니까 민주적인 결함을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치? 뭐 함으로써? 두 개인데요. 뭐 함으로써? 이거 and only 씨 또 나오네요. only 씨 생각나요?
언니 오줌 마려, 언니 시해, 언니 시하고, 아, 살 것 같다, 해방되었다. 그치? 풀어주다. 지금 이것만 세 번째인가 이것도? 이 다음만? 자, 가봅시다. 뭐 함으로써 파워를 인,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다. 어떤 기간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치, 뭐 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세계화야. 세계화. 근데 조금 이따 다시 해줄게. 그리고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면서 경제적, 문화적 세력을, 그 세력 위에서 그들은 어떤 컨트롤도 가지고, 통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계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갉아먹고 있어요. 갉아먹다, 부식시키다니까. 이렇게 갉아먹는 거야. 침식시키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 뭐로 나오는 거야? 약화시키다로 나오는 거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갉아먹다야, 침식시키다야.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갉아먹으면 이걸 뭐야? 자연이 갉아먹으면 침식하다잖아. 그럼 얘가 기반이 약해지니까 약화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권리와 능력을, 무엇에 대한 사람의 이 사람이 결정하는,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한 그런 사람들의 권력이나, 그쵸? 여기서 투부정사는 예를 꾸며주는 거예요. 바로 열고 닫아야 돼. 그쵸? 이런 것들을 부식시킵니다. 투부정사는 능력이나 권리,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로 꾸며주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투 다음에 동명사 쓰면 안 되는 거. 문법 문제로도 중요하고. 자, 그 결과, alienation, 소외와 걱정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삶을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거겠죠. 당연히. 뭐 때문에? 사람들이 삶은 지지받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지지받을까요? 지지를 받는다면 기는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죠. 좋은 말 썼잖아요. 그럼 기가 세계화에 관한 글인지 얘에 관한 글인지만 보면 되네요. 동떨어진 힘?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통제를 넘어서서, 이해를 넘어서서 세계화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돼야죠. 고통받는다. 세계화 마이너스의 글입니다. 자, 아주 좋은 글이고요. 그러면은 잘 봐봐. 이 시험 문제를 우리 이제 빈칸 문제도 많이 풀어봤어요. 많이 풀어봤어. 지금 이분법 지문이란 얘기야. 내가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얘 세계화, 얘는 민족국가. 자, 잘 봐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는 얘 세계화, 얘 주권,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분법만 나왔죠. 자, 그들은 믿어요. 그들이 믿기에 뭐가 존재한다고? 뭐가 존재한다고? 그들의 이익을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들의 이익을 존재한다, 보호한다. 파란 색깔이죠. 그들은 주장합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대. 어떤 민주적인 사회는 파란 색깔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파란 색깔에서 시민들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 자신의 운명을. 그러나 벗 뒤집어지니까 빨간 색깔이죠. 목소리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는? 여기에서는 그치? 동떨어진 거. 여기에서는 이유, 이거 뭐야? 아, 이 색깔 빨간 색깔.
여기 안에 빨간 색깔, 그치? 빨간 색깔. 목소리를 가져요. 축구, 그치? 그들 자신의 운명, 파란 색깔.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거, 어디에서? 이거 다 파란 색깔. 다 파란 색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파란 색깔. 맞지? 그래서 파란 색깔 주장합니다. 세계화는 빨간 색깔 뭘 만들어내? 빨간 색깔. 나 세계화 마이너스야. 그쵸? 이거 파란 색깔. 내 지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목소리 가지고 있지 않아. 언니 시해 이래. 그쵸? 그쵸? 컨트롤도 못 가져. 또 세계화 파란 색깔. 그러는 믿는데 이거 해요. 그치? 파란 색깔. 파란 색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엘리언 엔자이어티 파란 색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 트러블 준다고. 트러블도 돼요. 다음에 여기 빈칸이죠. 무슨 색깔이어야 돼? 빨간 색깔이죠. 보기에서 빨간 색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WHO와 EU의 협력 막 이런 거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빈칸이 이거잖아. 빨간 색깔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기 4개는 파란 색깔 또는 뭐가 나오는데 파란 색깔에 빨간 색깔 파란 색깔에 그러니까 EC나 IC 주고 EC나 IC 주고 파란 색깔 주면 파란 색깔에 반대하는 거니까 빨간 색깔 되잖아. 이거는 교수들이 이거 말고 다른 거로 바꿔낸다고. 시험 문제 이게 문제 원리야.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하면 돼? 파란 색깔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파란 색깔 칠한 것들 단어들을 주고 이상하게 말을 쓴단 말이야. 근데 다 파란 색깔이면 안 되잖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서 어렵게 내면 파란 색깔을 거부하는 거에 의해서 이런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의해서 보통 간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이시 주고 파란 색깔 주고 그냥 빨간 색깔이 되잖아. 얘를 반대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여지까지 한 거잖아. 그치? 우리 어제 10시간 동안 한 목적이 뭐야?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도 돼.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만 들면 시험장에서 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다시 읽은 이유가 뭐냐.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상기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 단어 선택 문제. 밑줄이 단어가 잘못 쓰인 거. 빈칸. 밑줄 꺼놓고 밑줄이 의미하는 거. 우리가 가장 풀기 싫어하는 거잖아. 그 중에서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90% 이상이 색깔놀이라고. 이것만 있으면 다 풀린다고. 빨간 거하고 파란 거만 있으면 다 풀린다고. 몇 번째 줄에 있어? 두 번째 줄. 그들의 이익을 자 주권 국가야. 주권 국가는 얘네들이 원하는 거잖아. 세계화에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그치? 주권 국가는 그들이 믿기에 좋은 거여야죠. 그치?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겠죠. 왜? 그럼 세계화가 아니죠. 아 빨간 거. 아 정신 차리네. 빨간 거. 아, 그치? 아우 이거 좀 봐. 감 잡았다 이거야. 지금 이분 거. 써. 다섯 번째. 아 그렇지. 빨간 거. 그렇지. 아, 내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주장한다. 그렇지. 일부러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굉장히 빨리, 그치?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런 사람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딱 보는 순간 이분법 딱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름대로 두 A 아니면 B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치? 물론, 이런 문제는 무관한 문장도 괜찮죠. 세계화 플러스라고 쓴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다 라는 얘기야. 지금 그리기 시작해요. 아니지 다
다 외운 거 아니야? 색깔이 이거죠? 그때만 미안해.